따자하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비교문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교문은요, 두 개의 대상을 기본적으로 비교를 하고요. 그리고 그두 개의 대상 중에서 무엇이 더한지, 혹은 덜한지, 혹은 비슷하거나 같은지의 의미를 구분하시는 중요한 문장입니다. 자, 같이 내공 쌓기 부분을 통해서 비교를 해 볼게요. 자, 어떤 의미적인 차이를 가지고 있느냐? 각각의 용법마다 특징이 있으니까 기억을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B가 나와 있어요. B자를 사용한 비교문 어법 그 용어로는 비자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B라는 것은 계사로서 뭐뭐보다라는 뜻이에요. 뭐보다 뒤에 있는 녀석보다입니다. A는 B보다 어떠어떠하다 뒤에 수로 부분이 나오는데요. 이 수로 요소는 형용사나 동사구가 그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수로에 따라서 어떤 쓰임의 역할이 차이가 있는지 같이 보실게요. 첫 번째, A는 B보다 더 뭐뭐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더 뭐뭐하다라고 얘기할 때 쓰는 부사가 바로 하이나 껑이 되겠습니다. 하이나 껑은 부사로서 비교문에서 덜한 의미를 갖고 있고 뒤에 나오는 수러 성분을 수식을 합니다. 자, 그런데 주의할 것은 껑이라는 것은 정도 부사이기 때문에 뒤에 나오는 동사가 무슨 동사여서는 안 되냐면은 동작 동사여서는 안 돼요. 동작 동사일 수 있다 없다. 동작 동사일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더 먹다라고 얘기한다고 해서 우리 껑츠라고 말씀하시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요거 안 된다고요. 그럼 요 용법은 어떻게 써요? 이거는 이따가 우리 같이 할게요. 일단 껑과 하이로 수식받을 수 있는 수러는 동작 동사여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자, 예문을 통해서 마무리할게요. 워 나는 비니 너보다 껑 더욱 어떻다? 랴오지에 잘 안다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랴오지에는요 동사이긴 하지만 동사 의미 자체에 잘 안다라는 의미, 잘이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더잘 안다. 껑, 랴오지라고 표현하셔도 무방합니다. 일반적으로 동작을 의미하는 동사는 아니니까요. 다음 2번이요. A는 B보다 뭐뭐합니다라고 얘기할 때 형용사 뒤에 바로 보어 성분이 오는데요. 이때 보어 성분은 이디알이라든지 이씨에 혹은 뚜얼러 혹은 더 뚜어 이러한 요소들이 옵니다. 자, 이게 왜 오는지 그냥 무작정 외우시는 것이 아니라 자, 생각해 보시면은요. 수량을 나타내는 말은 수로보다 앞에 위치합니까? 뒤에 위치합니까? 그렇죠. 뒤에 위치하죠. 그래서 우리가 한 시간 동안 봤다라고 얘기할 때한 시간은 시간의 양을 얘기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칸러 1个小时라고 표현해서 시간의 양 개념, 수로보다 어디 위치합니다? 뒤에 위치해서 사용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보통 사물명사, 그러니까 명량사도 그래요. 한개 먹었습니다라고 얘기할 때 이거 吃안 하죠? 그쵸? 吃 이거라고 해서 이 명량사도 역시나 어디 위치합니다? 수로보다 뒤에 위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양의 개념은 비교문에서도 어디 위치한다? 수로보다 뒤에 위치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 보어로서 나와 있는 첫 번째, 두 번째 바로 이 디알과 이 시에는 수량, 조금이란 뜻의 수량을 의미하는 녀석들. 그러니까 A가 B보다 조금 더 어떠어떠하다라는 의미로 쓰일 때 수로 뒤에 무엇을 쓴다? 이 디알이나 이 시에를 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뒤에 있는 여기 뚜얼러와 더 뚜어 보이시죠? 이거는 더 많이란 뜻으로서 A는 B보다 더 많이 뭐뭐하다라고 얘기할 때 얼만큼 양이요. 많이라고 의미할 때 바로 뚜얼러나 더 뚜어 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문 보시면은요. 타 그는 비워 나보다 꺼 이디알 조금 키가 큽니다. 조금 키가 큽니다. 조금 양에 해당하는 말 써주시라고 했어요. 이디알을 형용사인 수로 꺼보다 뒤에 쓰시면 되고요. 여기서 오류를 뭘 범하시냐면은 나는 개보다 조금 더 크다 이런 의미니까 걔는 나보다 조금 더 크다라는 뜻이니까 타 비워 똑같이 쓰시고 뒤에다가 요디알 꺼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찔끔 하시는 분 계시죠? 그죠? 조금 크다니까 조금의 뜻에 요디알 써서 까오 붙여줘야지 이렇게 쓰시는데 이 문장 틀린 문장이에요.
왜냐하면 비자가 쓰인 비교문에서 수러 앞에서 수식할 수 있는 정도 부사는 두놈, 누구누구, 껑과 하이이지 여우디알과 같은 기타 다른 정도 부사는 비교문에서 쓸 수 있다 없다 쓸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도 부사인 여우디알 쓰시면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많이 그렇다고 해서 매우 그렇다고 해서 역시 비교문에 헌, 페이창 같은 매우란 뜻의 정도 부사도 쓰시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타비워 헌 까오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비자가 들어간 비교문에서 양의 개념, 정도 차의 개념은 어떻게 쓴다? 수러 뒤에 무엇으로서 표현한다? 보어로서 표현한다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예문이요. 니할다 리우 여자 아이의 선물은 비 뭐뭐보다 뭐보다 난할다 남자 아이의 것보다 꽤 비쌉니다. 꽤 더점 모양 정도를 나타내죠. 얼마나 비싸요? 많이 비싸요. 형용사로서 많이라는 정도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이요. 자, 세 번째 그러면 B자를 사용한 다른 비교문 한번 볼게요. 자, A는 B, B, B보다 어떠어떠합니다. 얼만큼 그러한지 그 수량을 얘기하고 싶을 때 차이 나는 양을 얘기하고 싶을 때 굳이 조금도 아니고 많이도 아니라 그냥 딱 어떠한 구체적인 수치를 얘기해주고 싶을 때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얼마만큼 조금인지 많이인지 표현할 때 우리 수러 뒤에 그렇죠, 보어 사용하셨잖아요. 마찬가지로 구체적인 수량도 수러 뒤에 무엇으로 사용하자? 수량으로 사용하자. 중국에서 양의 개념은요, 기본적으로 어디 뒤? 수러보다 뒤이기 때문에. 자, 예문 보시면 찐티엔다 치원 오늘의 기온이 비 뭐보다 뭐보다 쭈어티엔 어제보다 어떻습니다? 띠 낮습니다. 얼만큼이요? 우도 5도만큼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는 거예요. 다음 4번이요. A는 B보다 어떠어떠합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때 수러가 동사일 때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자, 예문을 통해서 한번 짚고선 다시 올라오실게요. 타 그는 비워 나보다 쩌우 걸어요. 그런데 걷는 게 어때요? 제가 동사 뒤에 어때? 라고 자문해서 보충할 수 있는 말. 무슨 보어라 그랬냐면 그렇죠. 정도 보어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요. 그는 나보다 걷습니다. 걷는 게 어때요? 보어 표현 더 쓰셔서 보충하시면 되겠습니다. 걷는 게 어떻다? 快, 빠르다. 얼마나 빠르다? 조금 빠르다.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비자가 쓰인 문장에서 수러가 동사일 때는 그것을 형용하는 표현, 그 상태를 보충해주는 표현 바로 정도 보어 더자를 사용하시고 형용사 뒤에 무엇을 쓸 수 있다? 이 디알이라든지 이 시에라든지 뚜얼러, 헌, 떠, 뚜어 같은 보어 표현을 바로 어디? 여기에 쓰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마 자 이렇게 해서 네 번째까지 보셨고요. 다음이요. 다섯 번째 보실게요. A는 B보다 뭐뭐합니다 라고 얘기할 때 역시 수러가 뭐일 경우? 동사일 경우의 특별한 문장 형식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더 먹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걔는 나보다 더 먹어요. 타, 비워, 끙, 추 하시면 된다고 했어요? 안 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동작, 일반적인 동작을 의미하는 동사 앞에 정도 부사인 덜한 뜻의 껑은 옳다, 옳지 않다, 옳지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걸 어떻게 쓰느냐. 걔는 나보다 한 개 더 먹었다는 얘기는 걔가 나보다 한 개 많이 먹었다는 얘기고 맞습니까? 걔가 나보다 한 개 덜 먹었다는 얘기는 걔가 나보다 한 개 적게 먹었다는 얘기예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비자가 쓰인 비교문에서 수러가 동사일 경우 더의 개념이나 덜의 개념을 쓸 때는 앞에 이름절자리 형용사 완, 쩌오, 그죠? 쩌오, 완, 뚜어, 쇼 이와 같은 이름절자리 부사를 쓰셔서 수식을 합니다. 자, 그러면 한 개 더 먹었다는 얘기는 한 개 많이 먹었다는 얘기니까 뚜어, 추 하시면 되고요. 한 개 덜 먹었다는 얘기는 적게 먹었다는 얘기니까 샤오, 추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A가 B보다 걔가 나보다 더 뭐 일찍 왔다, 더 늦게 왔다 이렇게 얘기할 때도 늦게 왔다라고 얘기하면은 완라이 하시면 되고 일찍 왔다라고 한다면
자올라이라고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수러가 동사일 때는 절대 껑이라는 정도부사 쓰지 말고 의미에 따라서 이름절짜리 형용사, 부사 역할하는 자오라든지 완이라든지 뚜어라든지 샤오 중에 골라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수러가 동사일 때도 역시 얼마나 그러하나 수량을 나타내는 말 어디 쓰세요? 수러보다 뒤에 쓰시면 되겠습니다. 好, 자, 예문을 통해서 정리를 할게요. 타 그는 비니 너보다 쩌 라이러 일찍 왔어. 얼만큼 수량이요? 2个小时 1시간만큼. 다음이요. 타 그녀는 찐텐 오늘 비 뭐뭐보다 뭐보다 빙시 평소보다 뚜어 허 많이 마셨어요. 무엇을? 카페 커피를 얼마나 이빼만큼. 好吗? 그래서 뚜어가 쓰이고 샤오가 쓰이는 동사의 비교 표현 여러분들 주의하시고 요거는 시험에 매우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자, 다음이요. 자, 기타 비교문. 지금 하실 비교문은요. 그 개사 비가 쓰이지 않은 다른 유형의 비교문인데요. 첫 번째 보시면은요. A는 跟和 동위 나와 있어요. 얘네들 뭐뭐와 뭐뭐과란 뜻의 개사죠. A는 B와 어떻습니다? 이양 똑같습니다. 차부뚜어 비슷합니다. 샹동 하면은 서로 같습니다의 뜻입니다. 자, 예문 보시면은요. 我的意见 나의 의견은 跟 뭐뭐와 뭐와 你的意见 너의 의견과 어떻다 똑같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때 앞에 나오는 A라는 요소와 그리고 B라는 요소가 어떻다 서로 그렇죠 같거나 아니면 서로 비슷하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같다라고 얘기할 때는 이양이나 샹동 쓰시면 되고요. 비슷하다라는 의미일 때는 차부뚜어 쓰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주의하셔야 될 것이 바로 이것의 부정문 형태입니다. 예문 보시면 我的意见 나의 의견은 跟 뭐뭐와 뭐와 你的意见 너의 의견과 다르다라고 얘기할 때 이양의 부정부사뿐은 어디 있습니다? 바로 이양 바로 앞에 쓰셔서 부정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왜 헷갈리냐면요. HSK를 준비하면서 부정부사가 개사구랑 만났을 때는 부정부사 개사구보다 어디? 앞에 쓰는 게 일반적인 어순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HSK 공부하시면서 그게 너무나 익숙하시는 나머지 이때의 뿌도 개사구 앞에 쓰신단 말이에요. 절대 그러지 마시고 뭐뭐와 다르다라고 얘기할 때 끈 什么什么 不一样 이라고 쓴다고 그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이요. 자, 끈什么什么 이양은 이때 이양이 수러 외의 역할을 하기도 한다. 자, 예문 보시면은요. 我跟你 나는 너와 이양 똑같이 想 뭐뭐하고 싶다. 뭐하고 싶다? 去 가고 싶다. 어디에? 中国 중국에 뭐하러? 旅游 여행을 하러 란 뜻으로 써. 이때 나는 너와 똑같이 란 뜻으로 여기에선 부사어의 역할이죠. 여기서 시향은 뭐뭐하고 싶다 조동사로 써 뒤에 수러 취를 수식하고 있고요. 이때 끈니 이양은 개사구와 이양이 부사어적인 역할로서 역시 뭐뭐하고 싶다, 가고 싶다라는 취, 수러 수식하는 모두가 부사어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 예문이요. 워 나는 시양 뭐뭐하고 싶다, 뭐하고 싶어요? 마이 사고 싶어요. 무엇을? 하나의 무엇? 끈 제제 이양더 언니 것과 같 같은 마우즈, 모자를 사고 싶습니다. 이래서 이때는 끈什么什么 이양이 뒤에 관역적자 덜을 만나서 뒤에 무엇을 꾸며요? 목적어인 명사 마우즈를 꾸미는 관형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보실게요. 두 번째, 우리가 지금 배웠던 모모와 같다, 모모와 비슷하다 방금 배우셨는데요. 비슷하다라는 표현으로서 바로 우리는 여우를 사용하셔서도 표현하실 수가 있습니다. A는 여우 B만큼 그렇게 혹은 저렇게 어떠어떠하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예문 보시면 타 그는 여우니 너만큼 이렇게 키가 크다라고 합니다. 자, 그럼 A라는 녀석과 그죠? 그녀와 그 다음에 너라는 이 두 사람의 키가 어떻다?
비슷하다라는 뜻이 될 거예요. 그죠? 여기 목이 잘렸어요. 好, 다음이요. 자, 요를 쓴 비교문의 수러 뒤에는 무엇을 쓴다? 수량 보어를 쓴다. 수량, 양의 개념은 뭐 뒤에? 수러 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이때 수러 뒤에 수량 보어로서 이 디알, 이 시에 뚜얼러, 더 뚜어 확 넣어버릴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방금 말씀드렸어요. 요우가 쓰인 비교문은요. 의미 자체가 A라는 대상과 B라는 대상이 어떻다? 비슷하다라는 얘기거든요. 차이가 거의 없다라는 얘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차이가 난다라는 의미로서 수량 보어 자체가 아예 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문 보시면 타 여우어 그는 나만큼 많이 키 크다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 비슷하고 똑같다는 얘기니까 비교, 정도 차이를 나타내는 수량 아예 들어가시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비교문의 수러 뒤에 수량 보어 들어간다고 해서 요거를 쓴 비교문에도 넣는다, 넣지 않는다? 여긴 넣지 않는다, 예외다 별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이요. A는 메이요나 뿌루를 썼어요. 메이요 뿌루가 쓰일 때는요. 모모만 못하다라는 뜻입니다. A는 B만큼 모모하지 못해요. 뭐하지 못해요? 이렇게 저렇게 모모하지 못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문 보시면 타 그는 메이요워 나만큼 어떻습니다? 뚱뚱하지 않습니다. 쉐이팡 워팡더이스. 好, 다음이요. 타 그는 뿌루니 너만큼 이렇게 능력 있지 않아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쉐이넝깐 그쵸? 바로 니넝 그러니까 너가 더하다라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문장 안에서 A는 B보다 뭐뭐하다라고 나올 경우 뭐가 더하다? A가 더하다는 의미임을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A는 메이요 혹은 뿌루를 써서 B보다 뭐뭐만 못하다라고 얘기할 때는 뭐가 더 어떠하다는 얘기? B가 더 그러하다라는 것, 요거 의미를 바로바로 캐치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듣기 부분에도 자주 출제가 되니까요. 자, 다음이요. 메이요와 뿌루의 차이를 말씀을 드린다면 뿌루는요, 뒤에 수러를 생략하셔서 뿌루 자체가 수러 역할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타 뿌루 워, 걔는 나만 못해라는 의미로 쓰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것이 쓰기 1부분에 나올 때 유의하셔야 되는 것은 B나 뿌루가 나오면 아 이거 비교문이구나 바로 눈치를 채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바로 메이요가 쓰일 때 혹은 여우가 쓰일 때 주의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있다라는 의미 가지고 있고요. 메이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없다라는 뜻 가지고 있습니다. 혹은 메이요는 뭐뭐하지 않았다. 과거에 어떤 일이 발생하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부사적인 역할도 하지요. 자, 그런데 여우나 메이요가 바로 비교문에 쓰였다라는 거 아실 수 있는 것. 힌트가 뭐냐면 다른 제시어에 점어나 나머가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제시어를 보셨는데 요나 메이요가 있어요. 또 다른 제시어 점어나 나머가 있어요. 그럼 무조건 그건 100% 무슨 문? 네, 100% 비교문입니다. 여러분 절대 놓치시면 안 돼요. 자, 다음 보실게요. 자, 3번 또 다른 기타 비교문 보시면요. 시앙을 사용하고 있죠. 시앙은 뭐뭐처럼이란 뜻으로 A는 시앙, B, B처럼 쩌머, 나머 이렇게 그렇게 이렇게 그렇게 뭐뭐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이때 시앙 역시 여우나 메이요 뿌루처럼 바로 수러 앞에 누구 짝꿍? 이렇게 그렇게 뜻인 점어 나머 짝꿍 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죠. 자, 예문 보시면은 타 그녀는 시앙 마마 엄마처럼 그렇게 어떻다? 예쁘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반대 표현으로 그녀는 엄마만큼 그렇게 그러지 못하다 라고 얘기할 때 뿌의 위치 주의하십시오. 뿌의 위치 어디 있어요? 시앙 앞으로 나온다라는 거 주의하셔야겠죠. 아까 모모랑 똑같다 라는 표현에 끈 什么什么 이양 있었어요. 그때는 뿌의 위치 바로 어디? 이양 앞에 끈 什么什么 뿌 이양이었지만 시앙은요 뿌의 위치 어디? 시앙 전치사 계사 시앙 앞에 쓰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거 시험에 나올 수 있겠죠. 다음이요. 4번이요. 자, 위에라의 위에라는 부사적인 표현, 부사어적인 표현 무슨 뜻이냐면은 점점, 점차란 뜻으로써 A는 갈수록 점점 어떠어떠합니다, 어떠어떠해집니다, 변화의 의미 있으므로 뒤에 러가 따라오기도 합니다. 예문 보니까요. 나는 위에라의 위에
갈수록 어떻습니다? 시환 타러 그가 좋아집니다. 그가 좋아졌습니다. 러가 짝꿍으로 오죠. 변화를 강조합니다. 자, 다음이요. 주어는요. 이 양사 비 이 양사. 예문을 통해서 같이 보실게요. 가오옌 바오밍 렌슈 이랬어요. 자, 가오옌 하면은 그 대학원 시험 보는 거 얘기예요. 대학원 시험에 등록한 인원이 2년 비 2년 또어 이랬어요. 1년보다 그 다음 해에 더, 그 다음 해에 더, 그 다음 해에 더. 무슨 뜻? 해마다 라는 뜻으로써 해가 갈수록 점점 더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매 해마다 어떻습니다? 점점 더 또어 많습니다. 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 양사 비, 이 양사 이 표현도 기억을 하십시오. 자, 그러면 저희 한번 실력 따지기를 통해서 문제 같이 풀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3번 문제 같이 풀어보실게요. 첫 번째 제시어봤더니 더 또어 나와 있고요. 타 더 두 번째 제시어 나와 있습니다. 관역적자 더는 뒤에 명사나 대사를 수식하는 관형어 역할을 한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제시어 장 보이십니까? 이 장은 그렇죠, 형용사로서 길다란 뜻 가지고 있고, 동사로서는 성장하다 혹은 생기다란 뜻이 있어요. 어떻게 생기다, 생김새요. 그 다음 비워 나와 있죠. 요게 바로 이 문장 제시어 포인트네요. 비워 나 보다, 비자는 뭐뭐 보다란 뜻의 개사로서 무슨 문? 비교문을 만드는 개사. 다음이요, 더파 머리카락. 자, 제시어에 빗자 보여요. 그럼 우린 큰 틀의 문장 요거 먼저 잡고 문제 풀면 되겠습니다. A는 B보다 어떠어떠하다라는 표현이요. 자, 그러면 뭐는 뭐보다, B1은 벌써 나와 있죠? 나보다, 무엇이 나보다 주어가 될 수 있는 A의 요소, 바로 명사 찾으시면 되는데 더파 나와 있습니다. 자, 더파 머리카락은, 머리카락은 머리카락인데 누구 머리카락을 나랑 비교해야 되겠어요? 그렇죠, 그녀의 머리카락. 여기에서 타더는 더파를 수식하는 관형어 역할. 그녀의 더파 머리카락은 B1 나보다 어떠어떠합니다. 수러 형용사 찾아봤더니 장이 형용사로서 길다 했듯이 있으니까 들어가실 수가 있어요. 길긴 기는데 얼만큼, 그 정도를 나타내는 표현으로서 EDR, EC에 또얼러, 더 또어 쓰실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제시어 더 또어가 나와 있습니다. 머리가 깁니다. 얼마나 더 길어요? 많이 더 길어요.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정답 보시면은요, 타 더 더파 그녀의 머리카락은 비워 나보다 장 더 뚜어 많이 깁니다 라고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4번 볼게요. 이완면 나와 있죠. 이완은 한 그릇이란 뜻의 수량사, 뒤에 미엔이라는 명사를 꾸미고 있습니다. 미엔은 면이나 국수란 뜻이고요. 두 번째 제시어 워, 나 나와 있고, 뚜어 많다, 러 나와 있고, 츠 먹다, 비니 나와 있어요. 자, 개사 비 등장하면 요거를 핵심으로 바로 틀 잡으시라고 했습니다. A는 B보다 어떠어떠하다 라고 잡으시면 되겠죠. 자, 비니 너랑 비교를 해야 돼요. 주어가 될 수 있는 명사 성분 뭐 있냐면은 사람끼리 비교 충분히 가능하니까 워 넣고, 나는 너보다 어떠어떠하다 형용사 넣어야지 봤더니 뚜어 있어서 딱 넣었죠. 그러고 나니까 더 할 게 없어요. 나는 너보다 많다. 뭐가 많아요? 알 수도 없고, 지금 제시어 안에 추라는 동사가 동동동 떠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것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럼 비자가 쓰인 비교문 수러, 형용사 말고 동사도 그 역할을 할 수 있지 않나요? 그쵸? 그러면 아, 동사를 수러로 써봐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 나와 있는 제시어 추는 면을 먹다, 미엔을 목적어로 받을 수 있고요. 먹는 행위의 주체 주어는 워로 잡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그러면 수러가 동사일 때의 비교문, A는 B보다 일찍 뭐뭐합니다, 늦게 뭐뭐합니다, 많이 뭐뭐합니다, 적게 뭐뭐합니다. 수러 동사 앞에 쓸 수 있는 부사어 성분 이름절자리 형용사 자오, 완, 뚜어, 샤오 올 수도 있겠구나 아시면 되고요. 그리고 얼마만큼 그러한지 수량을 나타내는 말, 그렇죠, 양을 나타내는 말은 수러보다 뒤에라고 했어요. 뒤에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 그렇게 해본다면 우리 정답을 통해서 같이 정리할게요. 자, 정답 보시면은요,
자, 주어 등장하지요. 我, 나는, 比你, 너보다. 比는 개사로서 비교문을 만드니까, 그렇죠? 比你, 바로 여기 부사어 자리에 위치합니다. 나는 너보다 어떠어떠하다. 부사어니까 뒤에 수러받아야 돼요. 어떠하다? 추, 먹다. 이 문장에서는 동사가 바로 수러 역할을 하고 있고요. 비교문에서 동사가 수러 역할을 할 때는 이름절 형용사인 바로 뚜어가 수러 앞에서 부사어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뚜어는요, 물론 기본적으로는 형용사이지만 부사라고 보셔도 사실 무방합니다. 많이 먹었다. 무엇을? 미엔. 면을. 면인 면인데 어떤 면을? 한 그릇의 면을. 이때 이 와는 목적어 미엔을 수식하는 관형어이자 수러 동사 뒤에 위치하는 수량 보어. 두 가지의 역할을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다 마무리해놓고 어렵다 하시는 부분 바로 이 러의 위치인데요. 왜냐하면 완료의 러는 동사 바로 뒤에 붙을 수도 있지만 문장 끝으로 빠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때는 절대 헷갈려 하실 필요가 없는 것이 목적어 앞에 관형어가 있을 경우 그리고 이때 관형어가 특기 무엇일 경우 수량사일 경우는 바로 러 어디 붙습니다? 동사 바로 뒤에 넣으시면 됩니다. 그런 거 생각하시면 러의 위치 절대 헷갈리실 필요가 없죠. 목적어 앞에 수량사가 관형어 역할하면 러는 어디? 하나 붙는 러는 동사 바로 뒤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 보기 전에 우리 팁을 잠깐 짚었다 넘어갈게요. 제가 이론 부분에서도 설명을 해드렸었는데요. 더라는 요 표현을 조금 주의하셔야 돼요. 우리나라 말로는 더 예쁘다, 더 먹었다 문제 없지만 중국어의 껑은 바로 주의하셔야 할 사항이 있거든요. 무엇이냐? 껑은 뒤에 형용사 수식할 수 있지만 뒤에 동작 동사는 받을 수 있다 없다 물음표 돼 있죠? 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동작 동사를 가지고 바로 비교문을 만들고 싶을 때 껑이라는 정도부사의 도움을 받을 수 없다면 우리는 무엇을 쓴다? 바로 많이라는 요 뚜어의 도움을 받습니다. 예문 보시면은요. 먹었어요. 얼마나? 이거 한 개만큼. 한 개만큼을 어떻게? 더 먹었다. 많이 먹었다. 뚜어가 바로 추라는 동사 앞에서 부사어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요거 주의하시고 동사 뒤에 수량 사왔어요. 수량, 양에 해당한 말이 동사 뒤에 있으면 러는 어디? 동사 바로 뒤에 요거까지 같이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첫 번째 제시어 중국인 중국인 나와 있지요. 그 다음에 타한위 그의 중국어 명사 명사 그 다음에 끈 모모와 이양 뒤에 딱 보이세요? 끈과 이양 묶으셔서 모모와 같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 마지막 제시어 슈어더 나와 있습니다. 동사 뒤에 더가 등장할 경우에는 무엇을 의심하자? 그렇다. 뒤에 정도보어 올 수 있는지 의심하자. 그래서 여기 정리되어 있지요. 동사 뒤에 더가 올 경우 이 뒤에는 뭐뭐 동작합니다. 동작하는 게 어때요? 라고 자문할 수 있는 바로 동작 후에 평가할 수 있는 말이 와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슈어 말합니다. 슈어더 전 모양 말하는 하는 게 어때요? How 잘해요. 이런 식으로 온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때 정도보어로 쓸 수 있는 형용사가 우리 제시어 안에 있나 살펴보자라는 거예요. 뭐가 보이시냐면 이 양 눈에 딱 보이실 겁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다? 그는 중국어를 잘한다 라고 말하고 싶을 때 우리 기본적인 어순이요. 요거를 가지고 이 양을 넣어보면은요. 그는 중국어를 잘한다. 타한이 슈어더 하오 되는 것처럼 타한이 슈어더 怎么样? 이 양이라고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같기는 같은데 어떻게 같아요? 모모와 같다 라고 해서 이때 이 양의 짝꿍 개사인 꺼는 이 양 바로 앞에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들어갈 요소는요. 명사 요소 B에 넣으세요. 중국인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는 중국어를 말하는데요. 슈어더 怎么样? 말하는 게 어때요? 끈 중국인 이 양 중국인이랑 같아요. 라고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때 동사 뒤에 더를 써서 정도 표현할 때요. 슈어의 목적어 한위는요. 주어 뒤에 바로 네, 관형어의 형태를 만들면서 주어 역할로 한위 갈 수 있습니다. 타 그의 한위 중국어는 슈어 말해집니다. 슈어더 점 모양 말해지는 게 어때요? 이때 슈어라는 동사 뒤에 더자 붙여서 바로 정도 보어 이끌죠. 말하는 게 어때? 라고 물어봐서 대답할 수 있는 것 어떠하다?
跟中国人一样，중국인과같다라고표현하실수있습니다。여기서주의하셔야될것이이문장의주어를그의중국어관용어형태로한위라고보셔도되고요그게어렵다면어차피한위가슈어의목적어이기때문에동사뒤에정도부어가지고올때는목적어어디로뺄수있다주어와술어사이에이렇게쏙집어넣어서뺄수있다라는거이렇게기억하시면되겠습니다여기서하나참고로더하면요만약에요유형을예지켜서슈어를한번더씁니다타슈어한위슈어더요런식으로도문제에출제될수있겠어요동사두개도쓸수있다라는거유념하시면되겠습니다다음은7번볼게요메이요워데이죠내가없다라고일단해석하실것이고타더그의관역적자더는뒤에뭐수식할수있다명사대사수식할수있다점어눈에확보이세요그럼여기서생각이달라지죠내가방금없다라고생각했던이메이요뒤에점어가나오는것을보아무엇을만든다그렇다비교문을만든다라고예측하실수가있습니다정지성적하오좋다이렇게돼있죠자다이어메이요에대해서한번짚고넘어갈게요메이요는첫번째없다라고하여술어역할할수있어요그래서뭐돈이없어요메이요첸하시면되겠죠그다음에두번째메이요는메이만쓰셔서바로뒤에술어를받아부정문을만드는부사역할가능합니다그래서가지않았다메이요취혹은메이취이런식으로쓰실수있겠죠그다음세번째바로비교문을만드는메이요인데요비교문을만드는메이요뒤에술어앞에어떤부서짝꿍그렇습니다바로점어나나머가부서짝꿍으로올수있다라는거그렇기때문에이문제에서도 A 는메이요 B, B 만큼점어나머이렇게혹은그렇게뭐뭐하지못합니다라는큰문형으로풀수있는거예요자뭐는메이요워나와있죠나보다점어이렇게뭐뭐하지못합니다형용사부분들어갈아술어부분에들어갈수있는형용사먼저찾으실게요 how 넣으시면된다라는거예요나보다이렇게좋지않습니다무엇이주어자리 A 에올수있는바로명사넣으시면되겠습니다정지성적은성적인데나랑비교할수있는다른대상의성적그의성적이메이요워나만그럼점어하오이렇게좋지못합니다쉐이더청지하오누구의성적이더좋다내가좋다라는의미가되겠습니다자이래서요정답을보시면은요타더청지메이요워점어하오이렇게마무리하실수가있는거죠자비교문이렇게같이공부해보셨는데요비교문이시험에나올때는요그비교문을만드는어휘를딱캐치하실수있어야돼요그러면어렵지않거든요그리고또하나이것이비교문에쓰이는핵심이야라고할때그어휘와같이쓰이는또다른어휘짝꿍여러분들반드시기억하실수있어야겠습니다시험에자주출제되는부분이니까요여러분열심히공부하시고복습도열심히하세요수고하셨습니다